어서오세요. 진짜의 만들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. 자, 부모님 안녕하시죠? 진지 잡수셨나요? 자, 오늘 제가 포스팅할 내용은 뭐랄까 평소에 옷이 제 손에 잘 안 가는 것들.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오늘 그 블로그로도 포스팅한 요 40년대 미네소타 울레미스 요 셔츠 자켓들은 뭐랄까 그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. 이거를 이렇게 단품으로 입자니 우리나라는 간절기가 너무 짧잖아요. 이거를 그렇다니 이너로 입자니 두껍고 이거를 간절기로 입자니 좀 너무 짧고 주머니도 이렇게 따랑 두 개밖에 없고 여기가 주머니로 있으면 몰라요. 근데 여기가 주머니 있으니까는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.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손이 잘 안 가는 아이템이 이런 게 있습니다. 그 구독자님 여러분들은 손이 잘 안 가는 아이템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? 자,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서 서로 토크어바웃 한번 해봐요. 그 제가 이 안 입는 잘 안 입는 손이 안 가는 아이템들 활용하는 방법, 이렇게 간절기로 뭐 잠깐 동네 슈퍼 나갈 때나 이럴 때는 뭐 상관없는데 주로 외출할 때나 이럴 때는 좀 애매하더라고 이게. 그러면은 제가 손이 잘 안 가는 아이템 이거 셔츠 자켓, 말 그대로 셔츠도 아니고 자켓도 아니고 어정쩡해요. 그냥 간절기 때 그냥 간단히 입는 거, 그냥 집 앞에 뭐 슈퍼 갈 때나 간단히 입는 거 뭐 그렇습니다. 또 손이 좀 잘 안 가는 아이템이 요거 30년대 에렌빈 콩 쪼끼쪼끼 베스트입니다. 쪼끼쪼끼. 자, 요거는 일단은 손이 잘 안 가는 이유가 뭐랄까 요겁니다. 그 제가 지금 이 셔츠 자켓을 입어서 그렇지 그냥 이걸 이 셔츠 자켓 이걸 안 입고 그냥 이 단품으로 입으면은 이게 보시다시피 붕 떠요. 약간 어디 보자. 가만히 있자. 단추가 어떻게 되는 거야? 자, 요게 셔츠를 기수 안으로 이렇게 집어 넣을까요? 아니면은 이렇게 뺄까요? 뺄까요?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그나마 이 약간 이렇게 풍덩했던 이 쪼끼쪼끼가 이 셔츠 자켓 위에 입으니까 그나마 이 셔츠만 입었을 때 이거 자켓도 아니고 셔츠도 아니고 이게 배때기 주머니 없었던 게 이게 대신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원래 헌팅 그 쪼끼쪼끼라서 그렇지 여기 스웨덴시 자켓처럼 뒷주머니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활용도가 좀 높은데 여기 사냥갑 같은 거 집어넣고 이거 포켓 엄청 커요. 자,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여기 손 꼼지작거리는 거 보이시죠?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뒤에가 전체 다 이게 다 포켓 크기예요. 이게 엄청 커요. 이게 손이 여기서 아예 운동장 놀아요. 뭔 말인지 알죠? 근데 이 포켓 안에다가 무슨 핸드폰 놓고 뭐 지갑 놓고 이러면은 뭐 담배 놓고 이러면 못 찾아요. 하도 면적이 더 어딨어 막 어리버리 헤맵니다. 그럴 때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은 백포켓. 이게 포켓이 많았는데 이게 단품으로 입자니 좀 활용도가 적었어요. 그러나 이 셔츠 자켓, 이 어정쩡한 셔츠 자켓 위에다가 이렇게 매치하면 어떨까요? 그러면은 손이 잘 안 갔던 이 셔츠 자켓과 이 풍덩한, 좀 풍덩함이 좀 덜하죠. 셔츠 자켓 위에 입었으니까 이 약간 이렇게 좀 사이즈 컸던 거 이 쪼끼쪼끼 위에다 입으니까는 그나마
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. 단품으로 입었던 거를 손이 잘 안 갔던 거예요. 그게 뭐냐면은 그냥 자주 이렇게 옷을 매치하고 이렇게 많이 막 이렇게 입다 보면은 이렇게 아다마가 돌아가더라고요. 뭔 말인지 알죠? 그 구독자님들도 뭐 손이 잘 안 가는 아이템들 있잖아요. 안 가는 아이템들 한번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한번 댓글도 한번 부탁드립니다. 뭔 말인지 알죠? 자, 그럼 오늘 진짜의 만대 많은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아 이쪽이구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뭔 말인지 알죠? 그럼 부디